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원주택을 구입하실 때 대부분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넓거나 또 쾌적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단독주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트에 비해서 편한 곳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은 아무리 높아도 1층이거나 2층 또는 뭐 어떤 빌딩 위에 있다면 한 뭐 5층, 6층 정도에 있겠죠. 그렇다면 그 단독주택에서 볼 수 있는 시야가 일단 조망권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나 전원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면적 부분인데요. 아파트는 일반적인 공동주택에 의해서 앞면, 뒷면이 전부 다 발코니로 최소 1.5m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m가 확보가 되어진 다음에 확장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서 확장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도 더 많은 발코니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이 지어지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일반주거 지역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원주택 단지가 거의 대부분 자연녹지이거나 또는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대지 면적에 한정되어 있는 연면적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발코니, 서비스 면적도 건폐율에 들어가는 문제로 발코니 서비스 면적을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전용 면적이 거의 대부분 면적이기 때문에 같은 분양 면적이라면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차이점은 단독주택은 굉장히 협소하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 단지를 대지 구분을 할 때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 즉 도로면에 접해 있는 폭이 사실은 단독주택 단지는 넓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건물이 이렇게 도로를 상태로 해서 이렇게 가로가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세로가 됩니다. 그래서 전면이 좁기 때문에 도로를 향하거나 또는 남향을 향할 때 전면폭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그런 모든 조건들을 만족해서 요즘은 뭐 방과 거실 방, 3베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파트가 요즘 최근에 발전을 해서 3.5베이, 이제는 4베이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4베이의 그 길이와 1.5m의 발코니 면적을 합쳐지면 단독주택 단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협소한 주택이 아니라 훨씬 더 쾌적한 환경이 아파트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비교해 드리냐면 최근에 저에게 상담하시고 또 일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전원주택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또 단독주택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봤더니 이거는 뭐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평면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독주택 단지 또는 전원주택 단지에 대해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매매를 하시기 전에 꼭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 정말로 쾌적한 것인지 또 정말 내가 원하는 만족할 만한 평면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10-5254-010-5254-3016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어제 상담을 했던 분이 오늘 전화를 해주셨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 아파트,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가 있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평수에 비해서 너무 좁다. 이거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